서해부 탈장으로 저희 병원을 찾는 분들 중에는 국소 마취로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마취는 수술하는 동안만 문제가 되는 잠깐의 문제인데 왜 이런 국소 마취를 찾아서 환자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걸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서해부 탈장 수술은 대부분 척추 마취나 전신 마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신 마취는 다 아시다시피 근육을 완전히 마비시켜서 그러니까 호흡 근육까지 완전히 마비시킨 상태에서 인공 호흡기로 이제 마취제와 산소를 섞은 그런 혼합제를 폐 속에 넣어줘서 이렇게 하는 마취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우리 인체 자율신경계까지도 억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연세가 많거나 폐, 심장, 간 이런데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 전신 마취로 인해서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전신 마취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수술 전에는 굉장히 복잡한 이런 많은 검사들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전신 마취를 하는데 문제가 있나 없나 그걸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이거 너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전신 마취를 못하겠다. 다시 말해서 수술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결국은 이제 수술을 거부당하는 이런 분들도 있죠. 한편 이제 또 척추 마취로도 탈장 수술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척추 마취가 전신 마취보다 훨씬 안전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척추 마취는 정신이 말짱한 상태에서 하반신만 마취를 하기 때문이죠. 또 많은 병원들에서 척추 마취로 실제로 탈장 수술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척추 마취는 전신 마취보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척추 마취 중에는 그 하반신이나 이런 데를 이제 이렇게 보통 마취가 되는데 수술하는 부위까지 마취를 최적으로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마취가 너무 아랫부분만 되거나 아니면 마취가 너무 높게까지 이렇게 가슴 위에까지 마취가 되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왕왕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마취가 너무 높게 척추 마취를 했는데 너무 위에 부분까지 이렇게 마취가 높게 되면은 이제 호흡 곤란이 와서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죠. 호흡 근육까지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갑작스럽게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또 마취가 된 그 이하 부위는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혈관이 확장되다 보니까 피가 그쪽으로 많이 고이게 되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혈압이 내려갑니다. 그에 따라서 또 심장의 박동도 바뀔 수 있고요. 순환계 계통에 많은 불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척추 마취가 그렇게 결코 안전한 마취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취과 전문의들 중에는 척추 마취보다 오히려 전신 마취를 더 안전하게 생각하고 전신 마취를 선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척추 마취를 하게 되면은 수술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침대에 12시간 이상 베개도 베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거동을 하게 되면 머리를 그러니까 높이게 되면은 바늘구멍에 들어갔던 그 척수강에서 척수액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아주 악성 통증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침대에 꼼짝 못하고 누워있고 또 하반신 마비가 되면서 방광근육도 마비되기 때문에 이제 소변을 못 봐서 호스로 빼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척추마취도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한 마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실을 아는 분들은 이 국소마취를 많이 선호합니다. 여러분들 그 국소마취라는 것은 수술하는 자리만 국소적으로 주사를 해서 마취제를 주사해갖고 마취를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신 상태의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수술한 할 자리만 딱 통증 신경이 마취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심장이나 폐나 이런 데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의식도 명료한 상태에서 수술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아무리 많아도 심장, 폐, 뭐 기타 우리 상상할 수 있는 아무리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더라도 국소마취는 안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길 가다가 넘어져서 상처가 났다면은 병원에 와서 부담 없이 그냥 국소마취하고 꼬매잖아요. 그때 뭐 마취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일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국소마취는 매우 안전한 마취입니다. 또 국소마취의 장점은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요즘은 심장에 스텐트를 하거나 또 뇌경색을 앓았던 분들 이런 분들도 많고 또 예방적으로 혈액에 혈전이 생기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아스피린이나 이런 걸 드시는 분도 많고 또 혈액 항응제를 드시는 분도 많습니다.
보통 이제 수술을 하려면은 이런 약들을 완전히 이제 일주일 정도 이제 끊고 나서 수술을 보통 하게 됩니다. 수술 중에 이제 출혈이 되거나 아니면 마취 중에 깊은 곳에서 이제 출혈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국소마취로 탈장 수술, 서혜부 탈장 수술할 때는 전혀 이런 약들을 중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끊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을 끊지 않고 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또 다른 장점은 우리 보통 수술하실 때는 금식을 하잖아요. 수술 전에 뭐 8시간 이렇게 이제 금식을 보통 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 뭐 수술 자체 때문에도 금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뭐 장을 수술하거나 간이나 이런 뱃속에 있는 장기를 수술할 때는 장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 이제 장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수술 전에 금식을 하는 게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마취 때문에 금식을 하는 겁니다. 마취 중에 전신 마취나 또 척추 마취 하는 과정에서 자칫 이렇게 토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토하면서 이 기도로 넘어가서 흡인성 폐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치명적인 합병증이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술 전에는 꼭 8시간 이상 금식을 이렇게 하라고 병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국소마취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침반사라고 그러죠. 기침반사, 우리 기도에 이물이 들어가면 이렇게 기침을 해서 이렇게 뱉어내게 되잖아요. 이런 기침반사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국소마취에서는 설령 토한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금식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떠십니까?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소마취가 얼마나 안전한 마취인지 아셨죠? 따라서 서혜부 탈장 수술은 전신마취로도 할수 있고 척추마취로도 할수 있고 국소마취로도 할수 있는 수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취로 탈장 수술을 받으시겠습니까? 결론은 모든 분들이 아마 국소마취로 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탈장 수술과 관련된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